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야구. 다시 들으십시오. 야구. 22번. 건초. 다시 들으십시오. 건초. 23번. 시계. 다시 들으십시오. 시계. 24번. 빨래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빨래를 해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빛입니다. 2. 자입니다. 3. 돈입니다. 4. 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빛입니다. 2. 자입니다. 3. 돈입니다. 4. 병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운동장입니다. 2. 수영장입니다. 3. 주차장입니다. 4. 미술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운동장입니다. 2. 수영장입니다. 3. 주차장입니다. 4. 미술관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무엇을 받고 있습니다? 2. 무엇을 줍고 있습니다? 3. 철사를 받고 있습니다. 4. 철사를 줍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무엇을 받고 있습니다. 2. 무엇을 줍고 있습니다. 3. 철사를 받고 있습니다. 4. 철사를 줍고 있습니다. 28번 고양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세 포대 있습니다. 2. 네 포대 있습니다. 3. 세 마리 있습니다. 4. 네 마리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양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세 포대 있습니다. 2. 네 포대 있습니다. 3. 세 마리 있습니다. 4. 네 마리 있습니다. 29번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옆에 있습니다. 2. 우체국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4. 커피숍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옆에 있습니다. 2. 우체국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4. 커피숍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버스가 복잡했어요? 1. 네, 복잡했어요. 2.
아니요. 복잡해요. 3. 네. 사람들이 없었어요. 4. 아니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버스가 복잡했어요? 1. 네, 복잡했어요. 2. 아니요, 복잡해요. 3. 네, 사람들이 없었어요. 4. 아니요, 사람들이 많아요. 31번.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1. 아니요, 가끔 봐요. 2. 아니요, 혼자 봐요. 3. 아니요, 못 봤어요. 4. 아니요, 작년에 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1. 아니요, 가끔 봐요. 2. 아니요, 혼자 봐요. 3. 아니요, 못 봤어요. 4. 아니요, 작년에 봤어요. 32번. 언제 집에 가요? 1. 혼자 가요. 2. 사무실에 가요. 3. 10시에 가요. 4. 지하철로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집에 가요? 1. 혼자 가요. 2. 사무실에 가요. 3. 10시에 가요. 4. 지하철로 가요. 33번. 누가 전화했어요? 1. 동료가 전화했어요. 2. 지난주에 전화했어요. 3. 가구점에 전화했어요. 4. 한 시간 동안 전화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전화했어요? 1. 동료가 전화했어요. 2. 지난주에 전화했어요. 3. 가구점에 전화했어요. 4. 한 시간 동안 전화했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지금 냉방 중이니까 창문을 열지 마세요. 1. 얼른 창문을 닫을게요. 2. 에어컨을 켜놓을게요. 3.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4. 창문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냉방 중이니까 창문을 열지 마세요. 1. 얼른 창문을 닫을게요. 2. 에어컨을 켜놓을게요. 3.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4. 창문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35번. 어제 몇 시에 퇴근했어요? 1. 8시에 일을 시작했어요. 2. 8시 조금 넘어서 갔어요. 3. 오늘은 일찍 가고 싶어요. 4. 오늘은 일이 별로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몇 시에 퇴근했어요? 1. 8시에 일을 시작했어요. 2. 8시 조금 넘어서 갔어요. 3. 오늘은 일찍 가고 싶어요. 4. 오늘은 일이 별로 없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리리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3월 20일에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리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3월 20일에 왔어요. 37번. 이 냄비는 한 세트에 얼마예요? 38,000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냄비는 한 세트에 얼마예요? 38,000원이에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투안 씨,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저는 친구하고 설악산에 가려고 해요. 흐엉 씨는요?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벌써 비행기 표도 사고 숙소도 예약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저는 친구하고 설악산에 가려고 해요. 흐엉 씨는요?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벌써 비행기 표도 사고 숙소도 예약했어요. 39번. 오늘 오후 6시까지는 작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철사를 구부리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요? 그럼 팬츠 말고 플라이어로 해보세요. 그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오후 6시까지는 작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철사를 구부리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요? 그럼 팬츠 말고 플라이어로 해보세요. 그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40번. 리안 씨, 지금 리안 씨한테 가는 길인데 어디에 가요? 사무실에요. 과장님이 부르신다고 해서요. 그럼 과장님한테 갔다가 저 좀 도와주세요. 밴딩기가 안 돼서 포장을 못 하겠어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안 씨, 지금 리안 씨한테 가는 길인데 어디에 가요? 사무실에요. 과장님이 부르신다고 해서요. 그럼 과장님한테 갔다가 저 좀 도와주세요. 밴딩기가 안 돼서 포장을 못 하겠어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